이때 호기심 많은 동원대원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어? 저게 뭐지? 보기에는 산과 산을 연결하고 있는 다리처럼 보이네요. 다리가스는 왜 이렇게 나무가 많지? 이상한데? 그러고 보니 다리라고 하기엔 나무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 도대체 이곳의 정체는 뭘까요? 안 되겠다. 내려가 봐야지. 아빠! 나 저기 내려가 있을 테니까 빨리 와! 같이 가요, 동원대원! 오늘의 탐구과제! 산과 산을 잇는 수상한 다리의 정체를 밝혀라! 다리 중간까지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 차가 다니는 길은 아닐 테고, 그렇다고 사람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해 보이는 다리. 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긴 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과연 다리 안쪽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초록빛 나무들과 풀들로 가득한 이곳.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네요. 어? 여기에 수상한 시설물까지? 이거 다리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나무만 이렇게 빼곡히 있으니까 제가 알던 다리랑은 좀 많이 다른데요? 사람들을 위한 육교나 차들이 다니는 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다리들과는 겉모습부터 확연히 다르죠? 하나부터 열까지 수상한 다리!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안 되겠어. 제가 오늘 이 산과 산을 잇는 이상한 다리의 정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의 정체를 밝혀줄 첫 번째 단서! 사람이 다니는 길은 없는 것 같다. 두 번째 단서는 뭘까요? 그리고 온통 나무로 가득 차 있다. 숲에 온 것처럼 나무들로 가득한 이곳. 알 수 없는 이상한 구조물도 보인다. 여기에 볏짚이 가득 담겨 있는 독특한 모양의 구조물까지. 바닥에 모래가 깔려 있는 곳이 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닌 모래길. 어때요, 동원대원? 다리의 정체를 밝힐 수 있겠어요? 내가 알아본 이 네 가지 단서를 모아보면 아무래도 이 다리는 버려진 다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난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탐구 끝! 저기 누가 계신데요? 버려진 다리에 왜 사람이 있는 거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다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제가 이 다리를 봤는데요. 차가 다니는 길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려진 다리 같은데 맞나요? 아쉽지만 틀렸어요. 네? 버려진 다리가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다리의 정체는 뭔가요? 이 다리는 네. 에코브릿지예요. 에코브릿지요? 그게 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 생태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생태통로? 그럼 이 다리는 누가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 다리는 네. 야생동물이 다니기 위해서 네. 우리 사람들이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다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다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동물들이 다니는 다리였네요? 네, 맞습니다. 수상한 다리의 정체,
알고 보니 야생동물들을 위한 생태 통로였네요. 동물들 위해서 만든